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주역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주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들, 여러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공로자들 있잖아요. 공로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 부류 정도였어요. 그 세 부류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체는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뭐 예수님 죽으신 지 2000년 넘게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주역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군중들입니다. 유대인 군중들, 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었지만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 종교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치권은 허용받았지만은 이 사법권, 재판하거나 그 다음에 또 벌주거나 하는 이런 사법권에 해당되는 사형 집행권은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당국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건수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 제목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유대 종교법에 적용될 만한 그런 잘못, 그런 제목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고발했느냐, 어떻게 해서 고소했냐 할 때 터무니없는 행악자로 몰아가지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들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아니면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죽인다. 본토에 사는 자기 백성이든지 아니면은 뭐 나그네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법이 이 레위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만일에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아마 죽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마땅한 증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그를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빌라도 총독을 이용을 해서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획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탐욕의 노예가 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선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군중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지나 자기들의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유익이 되지 않느냐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자, 한 사람 예수님 죽여버리면 우리 모두가 유익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동기가 뭐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선동한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바로 그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좌파, 우파, 중도파 여러 파벌들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정권에 따라 가지고 극한 대립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정치 선동에 따라 가지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모두 좌파로 기울든지 아니면 우파로 기울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오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고소가 1년에 허위 날조된 것이고 예수가 전혀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잠깐 예수를 심문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로부터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충고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사형으로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는 예수가 사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석방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말았다는 사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공갈하고 협박을 막 퍼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준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신 아닙니까?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유대의 총독으로 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군중들이 당신이 만일에 예수를 놓아준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당신이 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우리가 상소해서 당신을 파멸시키겠다. 이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움찔했어요. 자기 마음에는 예수가 사형으로 죽일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놓아주고 싶었지만 유대 군중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황제의 상소에서 자기를 파멸시키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움찔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자기의 이 직책이 날아가겠다. 자기 직책을 유지할 수 없겠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공갈 협박하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행할 만한 용기가 그에게 없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행해라 이러면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마침 그때 유월절인데 유월절에는 이 죄수한 사람을 석방하는 관습이 있거든요. 요즘도 보면은 국경일이라든지 절기 때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 절기에 죄수를 이렇게 사면하는 그런 그 전례가 있어가지고 그 관습을 이용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해봤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죽이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으로 성난 군중들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다. 너희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이 일이 한 것뿐이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러면서 그가 무지하다는 의미로 물 가져와서 손을 씻어버렸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직책과 자신의 권력에 연연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유대 폭도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신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허시작처럼 버려버리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거지라든지 두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야지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곧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신 예수님이 넘겨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분과 생명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진정 영원히 사는 길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의 선택에는, 내가 진실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손해를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진실을 위한 바른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표준으로 볼 때는 꽤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서 초반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막 이렇게 번성을 할 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이 번성하는 히브리, 자기 나라에서 번성하는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세상에 자꾸 가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자기들을 덮을 거라고, 자기들을 삼킬 거라고 이래 생각해서 인구,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 억제 정책을 막 쓰지 않습니까? 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이렇게 아이를 받을 때, 히브리 여인들 아이를 받을 때 남아가 태어나가더라 네가 알아서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이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출산할 때 아이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남아가 태어났어요. 다 살려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살려냅니다. 왜 살렸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서슬푸른 눈동자를 눈을 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히브리 여인들 남아 나오면 다 죽이라고 명령받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이 산파들은 남아를 낳았을 때에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서 다 살렸어요. 왜 살렸느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러나라는 말은 바로 왕이 죽이라고 했었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왜 살리는 거니까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서슬퍼를 합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그때는 애굽을 탈출한 때가 아니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애굽 왕의 영향권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 했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니.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 했다고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만일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을 때에 금방은 이 바로 왕의 말입니다. 화를 내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능력보다 훨씬 더 능가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림을 당하도록 바로왕의 손에 의해서 어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세상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로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진리를 위해서 당당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라바. 바라바는 도시 안에서 일어난 폭동에 가담했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냉렬한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하신 분이었고 폭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 빌라도가 자 유월절이니까 재수한 사람 놓아주는데 누굴 놓아줄까? 빌라도 내심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요 살인자자 아닙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살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흉악한 사람을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폭동을 일으킨 일도 없고 오히려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을 것 주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걸 아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지만 군중들은 아닙니다.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고래고래 싸움칩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를 버리고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라바의 길을 택하고 예수의 길을 거절했다는 것은 바로 역사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의 비극입니다. 살인자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역사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극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 15절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폭도들의 선택으로 석방된 바라바는 그 후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 얘기 없지만 창구 문헌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군중들이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내주고 바나바는 석방됐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석방된 다음에 자기를 대신해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던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 그가 매혹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서 그의 최후를 보았다고 최후를 목격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십자가는 저 사람이 질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저 사람이 나를 구하고 죽었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그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하신 죄인을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나바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도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연약한 자다, 무익한 자다, 그리고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서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죄인은 다 죄인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를 치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바라바가 예수님이 바로 바라바를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죽은 대신에 예수님 바라바 대신에 죽으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 죽으면서 살아난 이 바라바는 바로 오늘 우리를 예표하는 그런 자인.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대 군중들입니다. 이 유대 군중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선동에 따라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지조 없는 그런 무지한 자를 예표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의 온갖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진리가 뭔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알면서도 알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걸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헌신자까지 버려버렸던 세속적인 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라바는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므로 다시 살아난 오늘 우리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적인 폭력적인 삶, 죄악된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를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구 선문교회 이상민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40년 만에 낡은 사옥을 전면 보수하는 새 사옥 건축에 나섰습니다. 새 사옥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사옥에는 첨단 방송 장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뜻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선교의 도구가 더 널리 쓰임받고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이 일을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헌금에 참여해 주실 분은 대구 전화 42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